전 제일 기대되는 선수가 위원님이 약간 김근호 위원님 다음에 답변하니까 약간 긴장하시네요. 위원님 피곤하신가요? 갑자기 지시. 카시토 코스타스, 차유람, 사이그는 할 말 많은 선수들.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새롭게 드래프트된 2024 그리고 2025 시즌 팀 구성과 함께 변화된 팀 리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원스 그리고 웰컴 페닉스는 보호 선수 인원 최소 3명을 지정을 했고요.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을 예고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 준우승을 거둔 하나카드, SK 렌터카, 이번 시즌부터 블루원 리조트를 승계한 우리금융캐피탈은 팀 전원을 보호 선수로 지정하면서 똑같이 라인업을 구성하게 됐는데요. 세 분은 팀 리그의 승리 공식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리더의 역할 그리고 라인업을 짤 때 어떤 선수가 어떤 세트에 개인전에 강한가 아니면은 이 혼합복식에 강한가 남남 여여 이 복식 경기 스카치 경기에 또 어떤 선수가 선수들만 다 스타일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라인업을 어떻게 구성을 잘하느냐가 또 팀 리그에 또 보는 재미 그리고 팀으로서는 기대하는 재미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라인업 구성이 팀 리그 승리의 공식이다. 그렇다면 김근호 해설위원. 저 말씀에 진짜 100% 동의하는 것 같고요. 네. 그 라인업 구성에서 시합 당일날 그 에이스가 얼마큼 이끌어주냐 안 끌어주냐 이제 거기가 진짜 되게 중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3라운드가 진짜 그 라운드에 이기고 지고가 진짜 큰 것 같아요. 승리하냐 못하냐로. 네, 그러면 강유진 선수. 저는 아무래도 당구가 멘탈 스포츠다 보니까 약간 좀 전체적으로 팀원들이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 그래서 팀워크 이런 거 서로 좀 부담이 안 되게끔 응원해주는 느낌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 시즌 새롭게 구성된 팀리그 전력을 봤을 때 팀리그에서 기대되는 선수들은 좀 어떤 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엔 김근우 위원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실까요? 전 제일 기대되는 선수가 솔직히 얘기하면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예요. 네,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가 원래 이제 팀리그를 좀 잘 못했었어요. 팀들 간의 화합이 좀 덜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본인의 실력을 못 발휘했는데 이 선수의 능력치를 따지면 네.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팀리그에 적응을 못했던 그런 선수였는데 요번에는 이제 세미 사이그너 선수와 같이 네. 호흡을 맞추잖아요. 근데 그 두 선수 간에 좀 뭔가 교류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선수가 좀 잘 맞아 떨어지고 거기에 또 서현민 선수가 또 워낙 부드럽잖아요. 네. 네, 워낙 부드럽다 보니까 이 세 선수들 그리고 김인건 선수까지 이 모든 남자 선수들끼리의 좀 융합이 됐을 때 그때 진짜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의 진면목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저도 정말 궁금했던 게 카시토 네. 코스타스도 강이고 네. 사이그너도 강이잖아요. 네. 강 대 강. 이게 잘만 어우러지면 원투펀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율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이그너 선수가 어느 선수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하고 쿠드롱 선수가 한 팀이었다 그러면 그때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의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을 만한 이제 그런 선수 한 팀이 되었을 때 그때의 그 케미를 기대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김현석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저는 모랄레스 선수를 뽑고 싶어요. 네. 팀리그 첫 시즌을 또 모랄레스 선수가 TS 샴푸에서 우승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모랄레스 선수는 팀리그를 경험하면서 우승을 해본 선수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휴원스 팀에 모랄레스가 들어갔을 때는 휴원스는 막강한 팀으로 전략이 또 다른 전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이그너 선수가 휴원스에 있을 때는 개인전을 우승했지만은 팀리그 경기에서 사이그너 선수가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근데 느끼는데 위원님이 약간 김근호 위원님 다음에 답변하니까 약간 긴장하시네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떻게든 약간 사투리를 좀 안 쓰려고 해. 일단 절대 아니, 그게 아니고 않아요? 약간 조금 방금 답변은 나 먼저 할 줄 알고 왜 그 웰컴 피니스. 아, 짜놨는데. 웰컴 피니스 사이드로. 위원님, 제가 잘 짚어냈죠. 아, 위원님, 생각보다 이렇게 긴장한 거를 제가 느껴가지고, 눈치 진짜 빠르네. 그죠. 아, 척하면 척이죠. 자, 팀리그 또 하나 변화된 점. 타임아웃 제도도 변화를 했습니다. 이 룰은 선수들에게 좀 어떤 식으로 경기력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본인이 이거를
쓰고 싶은데 타임아웃을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하면은 다른 선수한테 기회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단 그쵸.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딱 이 순간에 쓰면 다른 팀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상황인 거란 거를 꼭 인지하고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네, 위원님. 좋은 이야기 해줬어요. 내용물이 상당히 지금 네. 디테일하면 짧고 간단하지만은 네. 아주 디테일한 네. 명품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드래프트를 통해서 팀 리그가 전력을 꾸리게 됐는데 세 분이 생각하실 때는 순위가 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시는지 뭐 1위부터 4위까지만 먼저 좀 꼽아볼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미스르 쿠션 때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웰컴 저축은행 팀 1위. 아, 네, 웰컴 피닉스. 네, 웰컴 피닉스 팀 좋은 팀이에요. 1위. 네. 그 다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라운 혜태 팀 여자. 크라운 혜태가 젊은 여자 선수를 안 뽑았거든요. 기존 아 그걸 잘 꼽으셨다. 그죠. 기존 여자 선수만 있다. 남아있다. 그죠. 그러니까 웰컴은 일단 미스리 쿠션 해줬으니까 뽑고 2위 없는데 여기 없어. 크라운 혜태 약간 이렇게 뽑고 그죠 맞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여자 선수분들이 좀 되게 막강하다고 생각을 그쵸? 해요. 백민주 선수, 김정수 선수 네 원투코치가 너무 강해가지고 직관 갔을 때도 정말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농협 카드. NH 농협 카드. 여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팀리그 그게 이제 여자 선수들 기량에 따라서 약간 승패가 많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그랬을 때 원투펀치 강한 팀이 김민아 선수랑 네. 그 다음은 우리금융 캐피탈 선수가 아무래도 팀워크가 아무도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1년, 2년 이렇게 지나는 그런 거에 있어서 팀워크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진짜 분석을 디테일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 살길 앞날을 뭔가 예측을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면도 나왔어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럼 김현석 위원님. 저는 1위는 무조건 단연 휴원스 팀. 팀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자 선수들의 활약이에요. 여자 선수 김세연, 차유람, 이신영 이 세 선수가 평균 연령이 가장 많아요. 실력 여부를 떠나서 가장 중요할 때는 이 경험이라는 그 과정이 정말 묻어나는 경기들이 세트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 세 명의 이 여자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다음 시즌 새 시즌에 엄청난 활약을 할 것 같아요. 새 시즌 2위 정도로 뽑자면은 그래도 NH 농협카드 조재호 필두로 이 몬테스 김현우 마민껌 이 남자 선수들의 이 똘똘 뭉친 의리 아닌 의리 같은 시기 질투가 단 1%도 없는 팀이에요. 그리고 김민아, 김보미, 그리고 정수빈 선수가 이번에 NH 농협카드 들어갔잖아요. 네네. 근데 경험은 짧지만은 정수빈 선수 클럽에서 공 치는 거 보면은 어쩔 때는 막 1.5대, 2.5대를 치는 선수예요. 연습 근데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합에서 뭔가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약간 이번 드래프트에서 조금 이 구장에서 연습하는 과정들이 가산점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정수빈 선수만 좀 잘해준다면은 2위를 뽑았지만은 1위 자리를 넘볼 수 있는 팀이에요. 3위. 웰컴 피닉스. 일단은 원투펀치가 너무 세고 그리고 김혜은, 최혜미, 김동현 선수는 아직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김혜은, 최혜미 이 조합은 어느 팀의 여자 이 선수들의 이 복식이나 혼합복식이나 개인전이나 이 두 선수가 어느 자리를 들어가든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웰컴 피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3위 자리에 내가 마크를 찍어놨지만은 휴원수도 능가할 수 있는 단연 최고의 팀인데 그래도 데이터가 조금 한 1.5%는 1, 2위 팀보다는 조금은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지만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4위 우승 경험이 있는 우리금융 캐피탈. 지난 시즌에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스롱피아비의 사파타가 이 진을 치고 있는 우리금융 캐피탈이 그래도 새 시즌에 한 번 더 도약을 하기 위한 뭔가 지금 준비가 잘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 시즌에 결과는 좀 안 좋았지만은 분명히 안 좋았던 그 결과를 좋은 방향으로 틀기 위해서 엄상필 리더가 또 다른 뭔가 전략과 새로운 또 라인업으로 다음 시즌을 잘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근호 위원님 1위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1위권은 아까 네 팀을 먼저 꼽아볼게요. 하나카드하고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웰컴피닉스,
그리고 휴원스 이렇게 네 팀을 꼽았거든요. 비슷하네요. 네. 네, 이렇게 네 팀을 꼽았는데 네. 그중에서 1위의 가장 큰 가능성이 높은 팀은 농협카드일 것 같아요. 일단은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보면은 에이스로서 조재호 선수의 에이스로서도 진짜 탑이고 네. 그리고 김민아 김보미 선수의 그 원투펀치는 네.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받쳐주는 선수들도 너무 좋잖아요. 몬테스 선수도 그렇고 마민검 선수도 그렇고 두 선수 모두 팀리그에서 정말 잘하거든요. 팀의 완벽체로 따져보면은 지금까지 딱 봤을 때 팀 정력은 농협카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웰컴 피닉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웰컴 피닉스와 하나카드가 2위로 보고 있어요. 아, 2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대하는 선수가 카시토 코스타 선수하고 세미 사이그너 선수의 케미거든요. 그 카시토 코스타 선수와 사이그너 선수가 케미가 탁 발전이 돼서 네. 쳐주기만 한다면 그러면 또 김예은 선수, 최혜미 선수 둘 다 또 챔피언이잖아요. 그쵸. 네. 그 여자 선수들의 또 원투펀치가 또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카드 같은 경우는 뭐 전 시즌 우승이니까 뭐 지금 더 기세가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이권을 보고 있는 거고요.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지금 새 시즌에 지금 전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드래프트에서 선수들이 1라운드, 2라운드 이렇게 뽑힌 그 선수들을 저희가 좀 보면서 과연 이 팀에서는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선수를 지명했을까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그렇게 주구장창 강조하셨던 휴원스가 1라운드 1순위로 로빈슨 모랄레스 선수를 뽑았습니다. 좀 어떤 의도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즌에 휴원스는 우승 후보의 팀이었거든요. 네. 그러나 이 팀 리그를 5라운드까지 진행하면서 사이그너 선수의 약간의 부진, 개인전은 우승했지만 팀 리그에서 약간의 부진, 그리고 팔라존 선수가 2023 시즌에 조금 더 본인의 역할을 못했어요. 그리고 최성훈 선수도 자기 명성에 맞지 않게 조금은 부진을 많이 네. 보여줬고, 그리고 여자 선수들의 경기력도 많이 저하됐었고. 근데 이 모랄레스가 이 합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휴원스의 또 다른 강한 면모를 모랄레스를 필두로 어떻게 보면 최성원 선수의 이 명성을 앞세워서 이 강한 팀으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저는 새 시즌이 기대되는 게 휴원스예요. 네. 일단 그리고 웰컴 피닉스 역시 필리포스 카시토 코스타스를 뽑으면서 외국인 선수 우선 지명이 지금 두 팀이 모두 1순위로 꼽게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가 정말 기대되는데 웰컴 피닉스의 이 선택은 진짜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웰컴 피닉스는 워낙에 좋은 팀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쿠드롱 선수의 리더로서의 부재보다는 이제 에이스로서의 부재가 좀 너무 컸던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등할 수 있는 카시토 코스타 선수의 영입은 좀 신의 한 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에이스로서의 카시토 코스타스 역할을 네. 좀 기대해 주신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네. 자 어쨌든 휴원스가 굉장히 지금 대거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는데 2라운드 1번으로는 여자 선수인 차유람 선수를 우선 지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유진 선수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개인적으로 차유람 프로님이 원래 팀리그 했었을 때도 굉장히 잘하셨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은퇴를 하셨다가 다시 복귀한 그 기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시합 경험이나 이런 거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그래도 팬층이 정말 많잖아요. 그쵸. 그래도 당구는 차유람 약간 이런 느낌처럼 당구 여신 차유람 네 당구 여신 차유람 그런 느낌 때문에 뽑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2라운드 2순위로 웰컴 피닉스가 세미 사이그너를 또 뽑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세미 사이그너는 또 한 번 유니폼을 뒤바꾸게 된 건데 어떻게 팀에서의 적응도 이런 건 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카시토 코스타 선수와 사이그너 선수의 그 케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두 선수가 내 친분이 오랜 친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도 대충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 확실한지 아닌지는 그 선수한테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쵸, 그쵸. 근데 제가 얼추 들었을 때 두 선수가 친하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 그 두 선수의 케미가 분명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 3번으로 SY 바자르가 모리 유스케 선수를 뽑게 됩니다. 모리 유스케 선수가 또 작년 시즌에 굉장히 좀 성적이 좋았잖아요. 좀 어떤 의도를 갖고 SY 바자르 위원님 피곤하신가요? 갑자기 즉시 잠깐 위원님 지금 답 떨어지신 거 아니죠?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얼굴이 지금 낯빛이 많이 어두우셔가지고 그게 아니고 딱 이 질문의 의도를 보니까 카시토 코스타스, 차유람, 사이그너 정말 많은 선수들이에요. 모리 유스케를 나한테 물어보면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고민 하고 있는데 역시 나한테 그 화살은 또
꽂히는군요. 어떻게 보면 SY팀이 모리유스케를 영입한 이 과정은 핵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리유스케 선수가 일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구를 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온 일본 선수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말도 잘하고 예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정말 우리나라보다 잘 쳤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이 훨씬 월등한데 그만큼 모리유스케 선수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걸고 당구인들의 명예를 걸고 SY에서 이번 새 시즌에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겁니다. 위원님 잘 넘어가셨습니다. 목표 의식이 달라요. 잘 넘어가셨어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젊은 선수들이 보니까 3라운드하고 4라운드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PBA에서는 이렇게 신예 선수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또 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승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라인업을 좀 꾸리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이 될 법도 한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출전을 하는 선수들도 있는 반면에 좀 출전율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을 거긴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솔직히 어느 정도는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팀 승리가 있으려면 뭐 여유로운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진짜 이 경기가 지면은 못 올라가. 그렇죠. 라는 상황에서 모험수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원투펀치가 확실한 팀도 있지만 원투펀치가 확실하지 않은 팀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출전이 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김현석 위원님 첨언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면 네. 저는 조금 반발을 하자면은 네. 여자 선수들이 두 명인 팀이 있고 세 명인 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자, 전지우 선수를 피한 하이원 리조트가 우리 팀은 원투펀치가 있다. 근데 전지우 선수는 그냥 뭐 팀원으로서 모양새 좋게 그림이 좋게 나오게끔 그냥 전지우 선수는 벤치에 앉혀놓고 라인업에 넣지 않겠다. 그거는 저는 프로 이 팀리그에서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모든 팀원들은 이 선발이 되면은 무조건 라인업에 한 세트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지난 시즌에 김진아 선수가 빠지고 우승을 했지만은 뭔가 우승을 하긴 했지만은 김진아 선수의 빠진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당구인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김진아를 뺀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좋았지만은 그 김진아 선수를 대변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프로팀인데 아니면은 차라리 팀에 넣지 말든지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새로운 시즌에는 팀원들은 무조건 경기마다 한 세트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전 이 순간이 오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찍었던 콘텐츠 중에 김군 해설위원과 김현석 해설위원의 위원이 정확하게 반으로 양분이 되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이런 거는 우리 강유진 선수와 저는 강 건너 불구경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 3세.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다. 자, 어쨌든 김현석 해설위원이 반박 의견을 주셨으니까 김군호 위원의 반박 의견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위원님의 말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출전을 하는 건 참 좋은데 중요 포인트라는 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승부처. 네, 승부처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출전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복식이 됐든 이제 좀 그런 상황에서 가능한데 여자 단식 그런데 그 승부처예요. 만약 이 게임을 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원투펀치가 아니라 다른 선수가 나간다? 이 상황은 되게 또 어렵다. 뭐 재미로 이렇게 제가 뭐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뭐 누가 맞다, 누가 뭐 틀리다 이렇게 분분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종합해서 또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읽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2024-2025 시즌 PBA 팀리그 심층 분석을 해봤습니다. 새로운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시간이었는데 함께해 주신 두 분 좀 오늘 이 시간 어떠셨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저는 너무 즐거웠고 현석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김선진 아나운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계속 웃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즐거워서 이런 되게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약간 2년 전에 그 미스리쿠션 기억 이후에 이렇게 또 웰컴 스포츠 채널에서 촬영하게 되면서 약간 추억 여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분 케미도 오랜
오랜만에 가까이서 봐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뭐 김근호 해설위원님은 또 이번 시즌에도 선수로서 또 해설위원으로서 많은 또 사랑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강유진 선수 역시 선수로서 또 응원 많이 하겠고 다음 시즌에서는 또 저희가 새로운 팀 내기에서 볼 수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리빌딩이 된 팀 웰컴 피닉스 팀 목표와 함께 새 시즌 합류된 선수들과 에피소드 그리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웰컴 피닉스만의 팀 전략까지 화끈한 최혜미 선수 또 김기혜 선수의 입담으로 구성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당구 살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웰컴 피닉스의 3배로 거듭난 웰컴 피닉스의 분위기 메이커 파츠 도경아 팀닉은 이렇게 하는 거야. 베트남어 배우신 거 있어요? 베트남어? 찡따오? 찡따오 맥주 아니에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후회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